그럴 수 있지. 자, 뭔 소리야? 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웨이 티켓 에피소드 1 Like a Sitting Clerk? 이게 무슨 단어죠? 자, 어쨌든간 패스트푸드점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게임이라네요. 아, 참고로 타이쿤 게임 이런 거 아니고 공포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의 이름은 플레임. 맥도날드에서 일한 지 어언 33년. 오늘도 나는 영업을 마치고 왼쪽 위에 목표가 써있네요. 쓰레기통 비우기 3개. 이건가? 어, 자동으로 쓰레기를 드네요. 아, 근데 무슨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풍선같이 생겼냐? 이거 어떻게 해? 아, 저기다 버리나 봐. 여기다 이렇게. 오, 됐다. 쓰레기통을 3개. 아, 진짜 풍선같이 생겼다. 근데 아니, 브금이 왜 이래요? 근데 밖으로 나갈 수도 있나? 안 나가죠.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이 자동차는 제 거겠죠? 어, 뭐야 이거. 햄버거 가게인 줄 알았더니 처비스 치킨 치킨집이었어? 아니, 아까 저기 메뉴에는 햄버거가 햄버거인데? 치킨버거 전문 가게인가봐요. 나머지 쓰레기통은 여기 있다. 어, 하긴 KFC도 치킨집인데 햄버거 팔잖아. 그럴 수 있지. 자, 뭔 소리야? 어? 방금 뭘 본 거죠? 인형타. 어? 아, 공포게임이 아닌가? 아, 나 공포게임인 줄 알고 갖고 온 건데. 금전 등록기를 금고에다가 넣으래요. 이상하다. 방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오, 오케이. 금고가 어디 있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왜 내 가게인데 너무 무섭지? 금고야, 어딨니? 어, 저 있다. 뭐야, 지하실도 있네? 에. 계세요? 아, 지하 창고구나. 아, 뭐 있는 거 아니지? 심플하네. 오늘 장사한 거를. 이건 뭐죠? 핫. 아, 여기 기름이구나. 오, 되게 그럴듯한데 디자인이. 여긴 가스 버너고. 이건 뭘까요? 아, 이 철판에 이렇게 굽는 건가? 그러게요. 가게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원래 기름 다루는 음식점은 진짜 깨끗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아, 나란 존재. 관리 열심히 했구나. 나머지 두 개도 금고에다가 착착착. 점프. 아,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어, 깜짝이야! 뭐지?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랑 같이 일하신 알바생 아닙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어, 도망간다! 인형탈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그냥 그거 쓰고 가세요. 돈 안 받을게. 제발 가. 오지 마. 뒤진다니 진짜. 또 오면. 다 넣었어.
filled the mop bucket and mop the kitchen. 대걸레 물통을 가득 채워가지고, 대걸레 물통은 어디 있을까? 아, 이거구나.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부엌에다가 놓고, 대걸레지를 알았는데, 대걸레가 어디 있을까요? 대걸레. 걸레걸레 대걸레? 대걸레가 어디 있을까? 창고에 있나? 아, 지하 가기 싫은데. 아니, 아직 뭐, 나오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려 했는데, 와우. 궁뎅이. 야, 엉덩.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이스케이프네? 이스케이프? 나 죽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귀엽잖아. 저게, 아, 뭐야! 헉! 물통에 자빠지면서 기름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나 튀겨지는 거야? 이렇게 맛있게 치킨이 되는 건가? 진엔딩? 이게 진엔딩이라고. 나 지금 6분 플레이 했는데, 내 유튜브 분량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잡히면 뭐, 배드엔딩 이런 건가요? 다시 해보자. 닭한테 잡혀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내용 없다. 제가 요즘에 공포게임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게임이야 하고 다운만 받아놓고 확인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드라이브에 이런 개똥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거에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들이 불쌍해요. 잘 날라가고. 아, 뭐, 물론, 무료 인디 공포게임이니까.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이건 너무 짧지 않아? 창문 앞에 대기 타보라고요? 아니, 이거는요, 법칙이 있어요. 이 제작진이 좀 설계를 잘 해놓은 게, 이 캐셔를 세 번째 걸딱 먹는 순간 이제 닭이 나타날 겁니다. 잘 보세요. 튀김기를 꺼놓으라고? 천잰데? 근데 안 꺼져. 이거 봐. 딱두 번째 거 넣으니까 여기서 생기잖아. 그리고 내가 세 번째 거를 딱든 다음에 여기 이 선, 이 경계선, 여길 딱 가는 순간 제가 움직여요. 절대 저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즉, 그쵸? 자, 대걸레를 먼저 찾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 물통을 채우지 말고 대걸레를. 대걸레가 없잖아. 대걸레가 없잖아. 그럼 물을 무조건 먼저 채워야 되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쟤한테 잡히는 거 이외에 다른 루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Investigate the noise from the basement.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보래. 오, 나이스 에스. 제가 잡혀볼게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엔딩과 잘못된 엔딩. 진엔딩 아님. 와, 진짜 너무 좋다. 야, 그래도 엔딩이 두 개여서 2회차 플레이하면서 플레이 타임 10분으로 늘었어. 난이 게임 갓겜이라고 생각해. 분량도 다 뽑았네. 편집자님 이거 편집한 순간 이제 광고 못 붙이니까요. 그냥 풀 영상으로 올립시다. 와, 이런 게임을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 C드라이브에다가 한달 동안 썩혀놨다고? 와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티켓 에피소드 1. 잠시만요, 이거 에피소드 1이라고요? 뒷이야기가 있는 거야? 에피소드 2, 그래,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심플하니 설계는 잘한 게임이거든요? 약간 패스트푸드점의 알바생, 야간 알바 정리하는 그런 컨셉도 나름 참신했고,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이 게임은 똥게임이야. 녹화 종료.